44조. 이 단어를 공부했나? 단어를 공부했나? 단어 공부했나? 484조 단어 공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또 원어민들도 틀린 그 원어민들 문법을 모르는 사람들 글을 보면은 틀리게 써가지고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맞니 틀리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관계가 벌어지니까 실력 이상은 없어. 머릿속에 무조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공무원 시험 200대이지 뭡니까? 내가 200명 중에 한 명 들어간 끝이야. 200명 중에 한 명 들어간 끝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먼저 단어 공부 한번 읽어보죠. Solve. Take notice of. 주목하다. Find fault with. 흠잡다. Honest. 정직한. Behave. 조심하다. Speak to. 누구에게 말을. Discourage A from B. A가 B한 것을 막다. Pursue. 추구하다. Path. 길입니다. 자, 이 484는 부정주어 문장의 수동태인데 주어에 들어있는 노를 not by any로 바꾸어. 이 노를 not by any, 예, one이면 anyone, thing이면 any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not by any로 바꾸어 be not pp by any로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용어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뭡니까? 영비 문법에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법이라. 그리고 여기 조심하라고. 여기 조심하라고. 이거 조심하라고. 이걸 조심하라. 이걸 엉터로 막 가르치고 쓰고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한국 영문 빠져 큰일이야. 모르면 모른다고 가만히 있기라 하면 좋아. 틀린 것은 막 그냥 자신감 있게 써놓고 말지 이렇게 하지. 정말 아니 말문이 막힙니다 지금. any는 부정문에서 주어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 any는 절대 부정문에서 주어를 쓸 수가 없어. 누구나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But any person can speak English well. any person can be good at English. 할 수 있습니다. 긍정문에서는 any가 누구나 뭐뭐라도. 그러나 아무도 영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anyone cannot speak English 하면 안 된다 이거야. anyone cannot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no one can 그래야 돼. 아무도 그 문제 풀 수 없어. anyone cannot solve the problem.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No one can solve the problem. No one can solve the problem. 이렇게 해야지. Any를 갖다가 부정문 주어로 빡빡 써버린 사람 많아요. 우습습니다. 정말 우스워요. 우스워. 지식인이나 또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 문제나 이런 보면 아 정말 창피합니다. 영어 선생님들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가르치면 정말 정말 이게 잘못 안 됩니다. 자 보세요. No one can solve the problem. 아무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이걸 갖다가 anyone cannot 이렇게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can다가 동사 원형이니까 동사 원형 수동태 원형은 be pp by라고 했죠. be pp by. 그런데 no는 not any로 쪼개줘라. 그래서 the problem can not 쓰고 be pp by anyone 이렇게 해야 됩니다. no one을 by 뒤로 한꺼번에 보낼 수도 없고 이것만 맞습니다. nothing satisfied her. 아무것도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그녀는 아무것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면 she가 주어본다. 과거니까 was pp by죠. 그래서 was satisfied by bit 이렇게 되는데 일단 nothing은 not을 붙여야 돼. not any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be satisfied는
수동태인데 by가 아니고 with를 쓴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토익에서도 이거 dissatisfied with 아주 잘 나옵니다. 나중에 수동태 호학부에서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이거 배우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she가 졸음에 she was not satisfied by anything 인데 by 대신에 satisfied는 with를 써야 된다. be satisfied with 하면 무엇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를 그냥 외우세요. be satisfied of도 있어요. be satisfied of는 또 확신하다고 있습니다. 일단은 be satisfied with는 무엇에 만족하다. 이거 조심하라고. 이거 조심하라고. 이거. 이만큼 올려가지고. 아무도 take notice와 주목하는데 any notice 아무는 주목도 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주목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전체를 took any notice of를 하나의 동사구로구나 이거 안 돼 있어 내가 펜을 써야지 도저히 펜을 안 쓰고는 이것을 하나의 타 동사로 보라. 그럼 the fact가 좋은다. 과거니까 was pp by. was pp by. 그래서 was. 그 다음에 pp. 여기까지. by다. was pp가 taken any notice of by. 여기까지 좋았다. 그런데 nobody를 not any 쪽에나. 그래서 여기다 not을 붙이고, 여기다가 anybody가 된 것입니다. Are you following me now?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영어는 또 not any 동의어가 놉니다. 네, 나 몰라. 그러면 I have no idea. 같은 말은 I don't have any idea. 나 돈 없어. I have no money. 같은 말은 I don't have any money. 너는 not any입니다. 따라서 이 not any를 이렇게 no로도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he fact was taken no notice by anybody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no notice가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또 주어로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no notice가 주어로고 was taken of 하고 the fact를 제자리에 딱 갖다 넣는 거지 by anybody 이렇게 그런데 이 nobody를 여기서 the fact was pp by what Taken any of by 해고 nobody 뒤로 버리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우리 학부 선생님들은 여기까지 알아 이건 아시더라고 이거 맞다고 이렇게 한 사람 없더라고 여기서 그런데 이렇게 nobody를 not any로 쪼개라 했는데 아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여기서 말이지 여기서 이렇게 고쳐버린 고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내가 종종 봤습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이거. 아니, 수식어구와, 수동태에서 수식어구가 있으면 주어로 올 수 있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주어로 가져와서, any notice, 이렇게, was, 과거니까 was 붙이고, not taken of the fact by anybody, nobody, 나대로 딱 쪼개요. 이걸 맞는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이 큰일입니다. 예? any는 부정문에서 절대 주어가 될 수가 없어. 절대! 그러면 이 not any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로 no로 가져가야 돼.
그래서 no notice was taken 돼야 돼. 그게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야. any는 부정문에서 주어가 될 수 없다. 명심하라. 내 얘기가 아니야. 네. 영미문법 학자들 얘기지. 나는 여러분의 그들의 주장을, 그들의 이론을 전달할 뿐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없는 말을 만들었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까? 무엇이 잘났다? 얼굴이 잘났긴 잘났지 내가. 그렇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이비에 노란하지 마세요. 사이비에 노란하지 마. 애니는 부정문에서 주어를 쓸 수가 없다. 여기서 또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것입니다. 내가 한번 닫고 여러분은 좀 쉬고 있어. 일단 메인 끊겨도 중요한 부분이라 어쩔 수 없이 내가 펜을 썼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있으면 닦아야 되고 또 닦으면 이 칠판이 지저분해지고 메인 끊기고. 자, 이제 이거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씩 풀고 이렇게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풀고 대입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풀고 마치면 되겠네. 이거 최근에 나왔는데 봐보세요. 그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 그럼 이거 말이죠. 아, 또 미치겠네. 이거 어쩔 수 없이 쓰겠습니다. 써야 할 이유가 있네. 이걸 갖다가 수동 들어가지고 이게 목적어니까 이걸 갖다가 a single word 하고 과거 부정문이네. 그 과거니까 뭡니까? was PP바이지. 근데 부정문이야. 그러니까 was not PP니까 spoken by him. 이렇게 될 것 같죠, 여러분은? 그죠? 이렇게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혹시 이렇게 배우면 인생 쫑납니다. 왜냐? 이거 틀린 거야. 왜냐? 그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한 말도 안 했단 말이죠. 그것은 한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고, 이것은 한마디가 그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았다. 다 말하고 다 한마디가 얘기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안 맞아. 그러면 저와 같은 의미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말 한마디가 행해지지 않은 거고, 저것은 한마디도 안 했다고. 이거는 다 말하고 한마디가 안 해. 한마디가 행해지지 않았다. 한마디 하고 한마디 말하지 않았단 말이거든. 그러면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낫이 앞으로 와야 돼. 어딨어? 이렇게. 그래야 그에 의해서 행해진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 그러면 이게 문법이야. 이게 이 낫이 뒤에 있냐 앞에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그에 의해서 한마디가 말해지지 않았어. 다 말해주고 한마디가 다 말하지 않았다 말이고, 이것은 그에 의해서 말해진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 이게 저와 같은 의미가 된다 이것입니다. 왜 문법을 알아야 되느냐? 나도 옛날 문법 무시했고 막 말만 빨리빨리 오고 그냥 이 뭡니까? 유창성만 강조했습니다. 나중에 문법을 알고 보니까 창피했어. 내가 말했던 그 말들이 참 무식한 영어였구나 그런 걸 알았지. 그래서 지금은 제 미국 애들이 보면 어디서 영어를 배웠냐,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그럽니다. 둘째가 서럽습니다. 내가 아무도 믿지 않는다가 그가 정직하다고. 자, 그러면 너는 나 내니 바디로 쪼개라 했습니다. 너는 나 내니로 쪼개라 했어. 다시 한번 보여줄까? 다시 한번 보여줘야겠다.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닦아야 되겠네. 이거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안 돼.
빨리 이거 굳어버리기 전에 닦아야 집안이 더 깨끗해지더라.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제목보다 이 논은